실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짜려면 프로그램 짜기 전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꺼내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을 먼저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화면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화면을 또 만들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 중간에 자바로 처리를 해서 DB에서 화면으로, 화면에서 DB로 왔다 갔다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드시는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기 시작을 하세요. SQL 디벨로퍼를 여시고요. 그내 컴퓨터에서 하는 거니까 인터넷이랑 상관이 없겠죠? 상관이 없으셔가지고요. 저속 중에서 로컬호스트 자바 00 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요. 또는 여기 플러스 누르셔도 돼요. 아니면 여기 요거 누르셔야 됩니다. 아이콘으로 봤을 때는 팀 바로 밑에는 요 SQL. 요게 이제 그이 워크시트를 한 개 열어주는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맨 아래에서 두 번째 SQL 워크시트 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워크시트를 한개 열어줍니다. 되시겠죠? 여기다 뒤집다 쳐넣어가지고 사용한다.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공지사항 스키마를 지금 작성하는 거죠. 공지사항 스키마 작성. 작성합니다. 작성하실 때맨 처음에 객체가 없는데도 드랍을 먼저 시킨다. 그래서 제거를 하는 거, 객체 제거. 객체 제거하는 거를 먼저 만드세요. 제거하는 거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객체 생성을 합니다. 객체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 아무것도 없더라도 제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성을 하는 걸로 만든다. 아시겠죠? 그래서 F5 계속 눌러가지고 실행하시면 되고,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뭘로 할 거냐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 구현을 뭘로 할 것이냐를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먼저 공지 번호가 필요하겠죠? 제목도 필요합니다. 내용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타겟으로, 샘플 사이트로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가 있지를 가지고 전부 다 저장,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필요하시고요. 작성자는 관리자만 작성하는 거죠. 관리자만 작성하기 때문에, 작성자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작성자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 1을 한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지 시작일을 만듭니다. 공지 시작일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공지를, 야, 이거 공지하세요. 그러면 관리자가 공지를 하는데 이게 그날, 당일날 바로 공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내일부터 공지합니다. 내일부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일부터 공지합시다. 그 쇼핑몰의 가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오늘까지는 100원에 팔았는데 내일부터 120원에 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관리자는 이제 12시까지 퇴근을 못하고 있다가 공지를 다한 다음에 퇴근한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공지 시작일을 만드는 거야. 공지 시작일을 만들어 두면 요때 이제 공지 시작일이 현재 날짜보다 앞에가 있으면 이게 공지 시작일이 앞에가 있고 지금 현재 그 공지 시작일이 지난 상태면 공지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공지를 하도록 만들고요. 그다음에 얘 내려야 돼. 내려야 되는데 이런 거를 공지 종료일로 씁니다. 공지 종료일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다가 번호, 제목, 내용, 작성일, 공지 시작일, 공지 종료일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요. 공지를 하고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공지가 내려와야 돼요. 더 이상 공지가 안 되도록 처리해서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야지 뭐 담당자, 전산 담당자는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얘를 삭제하거나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잠을 자고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지 종료 시작일과 공지 종료일을 지정을 해서 사용하면 요 기간 안에 오늘 날짜가 들어오면 공지를 하는 거고요. 요 기간 안에 오늘 날짜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지를 안 하는 거예요. 요 안에 공지 기간에 속해 돼 있다. 여기 오늘 날짜가 뭐죠? 오늘 날짜. 시스 데이트. 아시겠죠? 시스 데이트에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쓰시고요. 만약에 이걸 재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작성일보다 업데이트한 날짜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수정일. 아시겠죠? 예? 이걸 재활용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 이벤트, 이런 하려고 해요. 할인 이벤트. 할인 이벤트를 했는데, 이번에 그 할인 이벤트가 끝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에 가을이 되면 다시 할인 이벤트 또할 거다. 되시나요? 그래서 가을맞이 빅 이벤트.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벤트를 또할 거예요. 그러면 공지 시작일과 공지 종료일을 그 날짜로 고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럼 작성일보다 언제 수정했지 이게 더 중요해져요.
수정을 언제 했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공지 수정일을 한 개 더 만들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종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일. 수정일을 언제 수정을 했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작성을 하시는 걸로 만드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이 중에 프라이머리 키는 뭘로 하면 될까요? 프라이머리 키. 번호로 합니다. 사실은 중복되지 않은 걸 찾으려고 그랬는데, 내용 중복할 수 있죠. 똑같은 이름으로 제목 넣을 수 있습니다. 제목, 내용, 작성일도 똑같은 날짜에 쓸 수 있죠. 공지 시작일, 종료일도 마찬가지고요. 수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에 프라이머리 키가 별로 프라이머리 키로 쓸만한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번호를 만듭니다. 번호. 번호를 만들고 얘를 중복되지 않게 얘를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요 사이에는 프라이머리 키로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러면은, 야, 프라이머리 키가 없는데, 그러면은 콕 찍어서 이걸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뭔가를 만들, 이게 데이터를 막 이렇게 처리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프라이머리 키인데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만. 프라이머리 키는 널이면 안 되고요. 데이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복되면 안 됩니다. 중복되면 안 되는 걸 한 개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프라이머리 키 할 만한 게 없어. 할 만한 게 없으면, 이제 번호 같은 거 붙입니다. 번호 같은 거. 그 중요한 데이터 같은 거 프라이머리 키 하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주민등록번호는 겹치지 않잖아. 그럼 주민등록번호 하자. 첫 번째 길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 중요한 정보를 그렇게 막 마음대로 막 돌리면 좀 쉽지 않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 그럴 때는 이제 회원 아이디나 아니면 회원 번호, PK를 잡으시면 됩니다. 잡으셔서. 그 회원 아이디도 좀 길거나 문자열이니까 비교하고 빨리 되게 하려면 이제 번호를 다시 만들어서 회원 번호 이런 걸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공지사항이니까 노티스 만드시면 되겠네요. 그 테이블하고 요걸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하세요. 테이블과 여기 번호를 가지고 있는 요 일렬 번호를 이제 도사하셔야겠죠. 일렬 번호를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시퀀스를 사용한다. 번호는 시퀀스. 시퀀스 사용한다. 되시겠죠? 요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테이블. 테이블이라고 하고, 테이블은 노티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노티스 테이블. 노티스 테이블로 만드시면 되겠고, 시퀀스에 해당되는 것은 노티스의 시퀀스니까, 노티스 언더바 SEQ 시퀀스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네요. 되시겠죠?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객체 제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제어합니다. 테이블이든 시퀀스든 상관없습니다. 얘하고 얘하고는 서로 관련이 있다 없다? 얘하고 얘는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서로 없다. 아시겠죠? 단지 데이터를 주고받는 관계인 거죠. 데이터를 달라고 그러고, 주고, 받고. 이해되시겠죠? 그런 관계 있지? 서로 특별한 관계 있지는 않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연결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먼저 제거하셔도 상관없어요. 드랍 시키면 드랍. 객체를 할 때는 드랍을 시킨다. 테이블 할까요? 테이블. 테이블부터 하겠습니다. 테이블 하시고요. 자, 노티스입니다. 노티스 사용하시고요.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캐스케이드가 있으시고 퍼지가 있습니다. 캐스케이드는 다른 제약 조건이 걸려있으면 삭제 못하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캐스케이드를 썼다는 얘기는 무조건 삭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캐스케이드 쓰시고 무조건 삭제했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컨스트레인트가 나옵니다. 제약 조건을 걸려서 사용되는 경우가 제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드라고 쓴 것은 캐스케이드라고 쓰는 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지우랍니다. 아시겠죠? 다른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운다. 무조건 지운다. 조건에 해당되는 게 걸려있다면 컨스트레인터가 조건입니다. 제약 조건인데 조건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지워라. 캐스케이드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한 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캐스케이드 말고 여기 드랍 테이블 그 다음에 노티스 다음에 퍼즈라는 게 있어요. 퍼즈라는 게 나왔어요. 퍼즈라는 게 나오는데 그 오라클도 지울 때 드랍을 시켜서 지우지만 휴지통 같은 거를 운영을 해요. 휴지통. 아시겠죠? 일정 기간 동안 갖고 있습니다. 복원 가능합니다. 복원 가능해서. 근데 퍼즈를 쓰면 휴지통에 안 집어넣고 바로 지워라. 이런 얘기예요. 예. 요렇게 그냥 드랍을 시켜서 하는 것은 그냥 파일을 델리트 눌러서 지운 거하고 동일해서 윈도우즈의 휴지통 같은 데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요.
거기 뒤에다 퍼즈라고 쓰면 시프트 델리트 누르는 거랑 동일 하세요. 완전히 지우고 편집장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뒤지면 뒤져집니다. 아시겠죠? 뒤져서 지웠고요. 자, 그럼 드랍 쓰시고요. 드랍 사용하시고요. 이번에는 뭘 지울 거예요? 시퀀스를 지울 겁니다. 시퀀스. SE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 만들었습니다. 그럼 시퀀스라고 나오고요. 시퀀스고요. 노티스 언더바 SEQ. SEQ. 시퀀스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이거 두 개 실행하면 실행하면 오류 난다 안 난다? 오류가 난다입니다. 난다. 왜죠? 오류가 난다. 왜죠? 없어서 만든 게 없잖아요. 있어야 지우지 있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F4키 누르시면 이렇게 둘 다 오류가 난다. 오류. 오류 나서 뭐라고 오류가 난지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시퀀서 이게 지금 여기 7번째 행에서 보시면 시퀀서 했는데 테이블 뷰 does not exist.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되시겠습니까? 첫 번째 무조건 오류 납니다. 이제 만듭니다. 기체 생성. 생성은 여기 있는 거 보고 만드는 거죠. 여기 있는 거 보고 만드시면서 영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체 생성을 한번 하겠습니다. 테이블 먼저 만들겠습니다. 만들 때, 생성할 때 쓰는 키워드 create입니다. create. 아시겠죠? create. 자, 객체를 사용할 때 create 사용하시고요. 테이블을 만듭니다. 테이블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notice 사용하시고요. 가로 열고 엔터 치세요. 그리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치세요. 자, 뭘 만들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만드는 것은 뭐 그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볼까요? 들여쓰기 한번 누른 다음에 노티스 번호니까 아 넘버 콤마 치세요. 제목이니까 타이틀 콤마 컨텐트 콤마 그 다음에 라이터 데이트 콤마 쓰시고요. 시작일이니까 그 스타트 데이트 공지 시작일 스타트 데이트 콤마 엔드 데이트 종료일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일 업데이트 데이트 써서 사용합니다. 수정일 뭘 보고 만들었을까요? 여기 있는 거 요거 보고 영어로 그냥 줄줄줄줄줄 쓴 거예요. 아시겠죠? 되었나요? 이게 썼더니 오류가 없네요. 그런데 오류 나요. 이것이 정상적인 쿼리 문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쿼리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드랍을 시키시고요. 객체 생성하면서 여기에 이름을 전부 다 영어로 다 쓰는 거예요. 이름을. 근데 오라클은 정형 데이터라고 해서 타입이 꼭 필요해요. 타입. 타입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우리는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는 넘버입니다. 넘버. 숫자로 되는 것은 넘버로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바케라타 2입니다.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바케라타 2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입니다. 데이트. 아시겠죠? 그 외에 더 필요한 게 있긴 하겠지만 그 세 가지만 되면 95% 이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안된다고 썼기 때문에 자 넘버는 그냥 넘버라고 써주시면 돼요. 넘버이고요. 콤마 앞으로 써야 됩니다. 콤마 앞으로. 타이틀은 문자열이죠. 바케라타2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아, 2. 컨텐츠도 문자열이죠. 바케라타2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입은 데이트 타입이네요. 데이트 쓰시면 되고요. 스타트 데이트도 데이트라고 쓰시면 되고요. 엔드 데이트도 데이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트도 데이트네요. 아, 데이트 되게 많네요. 데이트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정형 데이터는 타입뿐만에다 길이가 중요해요. 길이. 길인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길이가 있는 게 넘버입니다. 넘버. 넘버는 그냥 내비둬도 전체 숫자가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길이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숫자는 그냥 넘버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작은 숫자를 쓰려고 그러면 가로열고 갖고 다 사이에다가 길이를 제한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바케라토는 반드시 길이를 제한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타이틀이니까 100자 100 곱하기 3 하면 300입니다. 300. 타이틀은 한글로 100자까지 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한 2000자 대충 2000자까지 쓰겠습니다. 쓰고 데이트는 길이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정해진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는 그냥 내비두셔야 됩니다. 길이.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용 데이터이다 보니까 객체 생성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름을 잘 써야 되고요. 이름 뒤에 타입이 있어야 돼요. 타입이 있어야 돼요. 가로 열고 사이에다가 이제 길이를 쓰셔야 되는데 타입 자체가 길이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넘버나 데이트는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꼭 길이 갖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가로 열고 갖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바케라타2는 길이가 4000자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길이를 꼭 써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난널이 꼭 집어 지정을 해야 되는지 안 지정하는지 먼저 이런 거 쓰시는데, 먼저 쓸 때는 프라이머리 키 PK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난널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디폴트를 지정한다. 디폴트를 먼저 써야 되는지 볼게요. 저희가 스키마에 보시면, 게시판 스키마에 보시면, 그 타입 썼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디폴트 뒤에 아마 그 이런 컨스트레이터를 붙여야 되는데, 그 난널을 안 쓰더라도 얘는 널인 경우에는 데이터 입력이 안 들어오면 무조건 이걸로 세팅하기 때문에 난널이나 이런 거 세팅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PK 선택이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프라이머리 키. 넘버가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프라이 컨트롤스 그 이게 쓰시면 프라이머리 이렇게 보입니다.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써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합니다. 넘버고요. 그 얘가 넘버 타입, 넘버인데 넘버 타입이에요. 그럼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난널이고요. 유니크하다. 중복되면 안 되고 널을 집어넣어도 안 되고. 아시겠죠? 이런 걸 프라이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것은 PK라고 정했습니다. PK. 프라이머리 키는 널이면 안 됩니다. 널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면냐면, 중복되면 안 됩니다. 중복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아시겠죠? 프라이머리 키. 그래서 시퀀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계속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시퀀서 사용해서 데이터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다음 거 주세요. next value 해서 다음 거를 가져다가 이쪽에 집어넣는 걸 만드시는 거예요. 되셨죠? 됐습니까? 이게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번호가 점점 커지면 애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애워서 쓰세요. 이거는 고문입니다. 고문. 타이틀을 꼭 집어넣어야 되죠. 타이틀 제목 꼭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난널을 씁니다. 난널 이렇게 난널 사용하시고요. 난널입니다 라고 써주시고요. 컨텐츠도 꼭 집어내야죠. 그러니까 얘도 난널입니다. 얘도 난널. 예. 그리고 사이에다가 콤마 앞에다가 난널이 써야 됩니다. 콤마를 두세 번 치시면 오류 납니다. 오류 나니까 난널 써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자, 라이트 데이터는 오늘 날짜가 되겠네요. 디폴트 씁니다. 디폴트 사용하시고, 디폴트 중에서 시스 데이트가 있습니다. 시스 데이트 플러스 1 이런 게 있는데 시스 데이트만 필요합니다. 디폴트는 시스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도 현재 날짜로 그냥 안 들어오면 현재 날짜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한 날짜가 되면 이거 수정한 날짜로 이제 집어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스타트 데이트는 주로 많이 쓰는 스타트 데이트가 뭘까요? 스타트 데이트는 보통 세팅을 해요. 세팅을 하는데 스타트 데이트가 오늘 날짜를 보통 씁니다. 이 시스 데이트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스 데이트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그 엔드데이트는 그 맨 마지막 날짜, 표시할 수 있는 맨 마지막 날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시스데이트 지우시고요. 인정보 찍으세요. 맨 날짜는 그 연도 네 자리죠. 9999년 12월달이 며칠까지 있죠? 31일까지 있습니다. 인정보 네, 찍어서 디폴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9999년 한번 공지하면 평생 공지하겠다 이런 뜻이죠.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공지하면 평생 공지하겠다. 날짜가 다음 날까지. 아시겠죠? 되셨습니까? 예, 디폴트 잡아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어넣을 거는 요렇게 넘버는 이제 그걸 저희 컨텐츠하고라 이 컨텐츠 타이틀이랑 컨텐츠는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근데 저희가 특별한 날짜에 공지사항을 집어넣을 때 스타트 데이터와 엔드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돼요. 사실은 요거 집어넣습니다. 요거 이렇게 네 개는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집어넣는 걸로 처리를 해서 사용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사용을 해서 쓸 겁니다. 되시겠죠? 이런 건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되고 한 이 정도에서 프라이머리 키에서 이제 이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제 프라이머리 키 난널 이런 것들은 그 여러분들이 전문용어로 제약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어떤 제약을 두는 조건이다. 그 제약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약 조건. 얘는 이제 데이터 집어넣을 때 얘기예요. 집어넣을 때. 아시겠죠?
데이터 집어넣을 때 얘는 널이면 안 되고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이거 선언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얘가 널이면 안 되고 중복되면 안 된다. 그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겠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난널인데 널로 들어오면 데이터 입력되는 걸 막겠다 이런 얘기예요. 오류가 발생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컨텐츠는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고 얘가 안 들어오면 오류가 나서 저 집어넣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걸 제약 조건이라고 이해합니다. 제약 조건 쓰셔서 사용합니다. 자, 유노 쓰셨으면 이제 뭐 얼추 된 것 같고요.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엔터 치시면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가지고 테이블이 생성이 되세요. 이렇게 노티스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F4 누릅니다. F4 누르시는데 그럼 드랍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되고 맨 처음에 테이블이나 시퀀스가 없으면 오류 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뭘 생성하셔야 되죠? 시퀀스를 생성하셔야 돼요. 그 넘버에 해당되는 저희가 넘버는 이제 번호를 기억을 못하잖아요. 다음 그 번호를 하는데 집어넣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먼저 새치해서 집어넣으면 주목된 번호라서 또 입력을 못하니까 그래서 시퀀스를 사용한 거죠. 시퀀스를 사용한다. 그래서 시퀀스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create 쓰시고요. sequence, se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번호 누르면 search도 있고 sequence도 있네요. sequence 선택하시고요. notice, underbar, seq, sequence,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시행하는 거예요. 됐죠? 네. 쓰시고요. 여기는 메시지를 깔끔하게 지우는 게 스크립트 출력에서, 지금 스크립트 출력에서 깔끔하게 지우는 게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여기입니다. 지우개. 지우개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지울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지우개로 한번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앞으로 F5. 삭제 두 번 했고요. 생성한다. 이거 고칠 거 있는데 살짝 고치고요. 그 다음에 F5. 또 삭제하고 새로 만든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야 되고요. 그 제가 지금 안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뭔가 안 했다. 안 한 거. 보드 스키마 보셔야 되죠? 보드 스키마 보시면 안 한 거는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은 건 안 했어요. 샘플 데이터 집어넣어서 사용합니다. 이해되시죠?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이거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지금 얘가 번호상 1번이었어요. 노티스가 01번이었으니까 SQL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03이 아니라 01번이었죠. 프레이트 할 때 01번이었습니다. 01 공지사항 이렇게 했어요. 스키마입니다. 공지사항 스키마. SQL은 .SQL은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저장 누르시면 SQL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서 사용이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은 카페에 가보시면, 카페, 앱장 매니아, 가보시면, 또 연결이 끊어졌네요. 이런, 가보시면, 이제 공지사항 스키마라고 치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공지사항 스키마,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저희는 이제 인터넷이 필요 없으니까 지금 뭐 끊기든 안 끊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고, 자. 집어넣을 때,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반드시 집어넣을 게 뭐라고요? 여기 타이틀과 컨텐츠는 꼭 집어넣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실행되는 게 된다. 아시겠죠? 가장 간단하게 집어넣는 것은 타이틀과 컨텐츠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요것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런데 공지사항이 쭉 있어요. 공지사항. 현재 날짜입니다. 여기 현재 날짜. 현재 날짜인데, 스타트 데이트부터 엔드 데이트 이렇게 엔드 데이트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거는 현재 공지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현재 공지 날짜가 여기가 스타트 데이트고 여기 엔드 데이트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현재 공지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현재 날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공지했던 거 여기 스타트 데이트고요. 엔드 데이트가 여기 있어요. 요 사이에 있는 거 이거는 어떤 공지죠? 이거는 사용자가 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정책을 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무슨 공지라고 그러죠? 지난 공지라고 얘기해요. 지난 공지. 옛날에 했었던 공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공지를 했는데 지난 공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요거는 무슨 공지죠? 스타트 데이터가 여기 있고요. 엔드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요 사이에 있는 거. 현재 공지가 아니라 요것도 전부 둘 다 미래의 먼 미래의 얘기예요.
이런 공지를 무슨 공지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이런 걸 예약 공지라고 합니다. 공지를 예약해 놨는데 아직 공지는 안 뜨고 있어. 아시겠죠? 이건 사용자가 못 보게 합니다. 보이지 않게. 됐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런 종류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류별로. 그래야 프레임 짤 때 좀 잘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런 그 지단 공지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지단 공지. 여기 현재 날짜가 여기입니다. 여기 사이에서 여기 사이에 붙어 있는 거는 이제 공지를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공지를 했는데 여기 지금 현재 공지입니다. 현재 공지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직 공지를 안 했고 이제 공지 앞으로 공지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등록을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공지가 등록이 나타나서 보여주게 하는 거죠. 이런 걸 예약 공지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이런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스타트 데이터와 에드 데이터는 좀 써요. 인서트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인서트를 해야 되겠죠. 이걸 해서 사용합니다. 이거 전체를 보는 게 이제 전체 공지. 전부 다 보는 거는 요거는 조건이 있는 거죠. 요거 N, 요거 N. 이게 N이죠? 이게 시작일과 종료일이 지금 현재 현재 날짜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 비교해서 N. 요게 더 적죠? 이렇게 적다. 적거나 같다. 요게 더 크죠?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짤 때. 아시겠죠? 예.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공지사항은 이렇게 세 가지의 데이터를 꼭 집어넣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프레이트 스캔서 만들고,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샘플 데이터. 샘플 데이터를 한 3, 4개 정도 집어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얘는 현재 공지, 현재 공지 이런 거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공지, 지난 공지에 해당되는 것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약 공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약 공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세 가지는 집어넣어야 합니다. 세 가지 집어넣어서 운영이 되는 걸 보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일이 지금 현재 현재일이 며칠인지 보셔야 되겠죠. 2022년 5월 3일입니다. 5월 3일. 3일이기 때문에 그 스타트 현재 공지는 시작일이 이거보다 적고 엔드 공지가 엔드 그 종료일이 이거보다 커야 되는 거죠. 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집어넣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샘플 데이터 남았고요.